나가. 아니, 아원이. 괜히 혈압 올릴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. 나 당신 폐장자리 쫓겨날까 봐 바로 병원으로 안 간 거예요. 내가 당신 죽기 바랬으면 의사를 불렀겠어요? 병원은 안 갔지만 의사는 24시간 옆에 묻혀놨다고. 허니가 얼마나 회사를 아낀지 내가 잘 아니까. 그렇게 잘 알면서 기자한테 강미리가 전인숙이 친딸이란 걸 다 물어? 아우 그거야. 그것들이 허니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지. 어떻게 허니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. 그래서 바람을 핀 거로구만. 그래서 부지런히 딴 놈을 만난 거로구만. 허니. 고소 안 당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하나. 당장 나가! 뭐라고요? 당장 나가라고 이 여자야! 그걸 찾아보기도 싫으니 당장 나가! 끊어내기 전에! 그래도 이건 아니지. 그래도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쫓을 수가 있어? 나 절대 그렇게 못해. 난 못 나가. 왜야? 그래 좋아. 돈은 필요 없으니까 당신 말대로 빈털터리로 나갈 테니까 태우는 내가 데리고 나갈 거야. 누가 어쩌고 뭐지? 걘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낳았잖아. 내가 엄마잖아. 아직 새파랗게 어린 걸 두고 내가 어떻게 나가? 그럼 법적으로 소송이라도 해보자 이거야? 앞으로 이 집안 근처에는 절대로 얼씬거리지 말고 두 번 다시 태워볼 생각하지도 마라! 얼굴만 비치면 네 엄마 바람 펴서 나간 거라고 똑똑히 일러줄 테다! 야! 야!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! 내 젊은 다 바쳐가면서 당신 아들 낳아주고 당신 간호했잖아. 예쁘고 젊은 여자 데려왔으면 당신이 당한 것 정도는 감수해야지! 어디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아들 내놔. 내 아들 내놔! 내 아들 내놔! 밖에 누구 없어! 당장 들어와! 태형 내려가면 내가 내려갈 거야! 기준아! 끌어내! 내놔!